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자 오늘 멋지게 일봉 매수 타점에서 반등이 멋지게 나와줬습니다. 자, 반등이 나온 이유는 이거죠. 바로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전부 초전도체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갔다가 이게 또 아니다. 지난번에도 아니다. 근데 또 기다. 그러면서 또 갔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테마주는요,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테마주에 들어갔던 돈이 예, 수익이 나서 자기네가 일정 부분을 수익을 낼 때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호재라고 여기 작은 것이라도 호재라고 여겨지면은 주가는 또 예, 상한가 치고 급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채 시장에서 돈 끌어다가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수익을 내고 줄 거 주고 남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테마주의 특성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아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일제히 또 하한가를 가죠. 아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일제히 하한가를 가고 예, 뭐 장중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그 이 돈들이 지금 나와서 어디로 가냐? 지금 또 2차전지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이 누구냐? 에코프로다. 그래서 에코프로로 돈이 지금 오늘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수급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파란색 선이 나가자 요 파란색 선이 바로 일봉 매수 타점이죠. 지난번에도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고 그전에도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또 여기 오니까 또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소한 여기서 못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꼭대기 올라갈 때만 사지 않아도 그죠? 꼭대기 올라갈 때만 사지 않아도 예, 주가가 이렇게 근처에서만 산다 하더라도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초보자분들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막 올라갈 때도 예, 항상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다. 조정이 나왔다가 또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면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면 올라가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요런 아래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또 한번 매수 타점이고 또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밑에 중심선도 있고 예, 마지막 지지도 있고 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선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몰빵만 안 하면 그죠? 항상 몰빵을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가 이 꼭대기로 막 쳐 올라갈 때 간다 여기서 나도 한번 돈을 벌어봐야겠다 하면서 이 몰빵을 여기서 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자리에서 몰빵을 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겁니다. 떨어질 때 분할로 여기서 샀는데 좀 더 떨어지면 여기 더 사지 여기 샀는데 좀 더 떨어지면 여기서 더 사지 여기 샀는데 더 떨어지면 더 사지 이렇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셨죠? 일봉 매수 타점의 이 위력이 얼만큼 대단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도 예, 꼭 이런 일봉 매수 타점 또 제가 지금 마지막 지지 타점도 지금 새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지지 타점도 여러분들이 딱 미리 설정해서 놓으면은 다음번에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멋진 반등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희한하게 요런 지지 타점을 줘도요. 줘도 여기서 안 삽니다. 희한해요. 예. 그리고선 저 꼭대기 쳐 올라갈 때 양봉으로 막 쳐서 마지막 피크로 세력들이 딱 해먹고 나가려고 그러는 자리에서 꼭 들어갑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 자, 그러지 말라고 예, 신신 당부를 드리면서 요 타점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혼자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하기 주식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요 일봉 매수 타점 마지막 지지 타점까지 싹 다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립니다. 자, 정말 쉽습니다. 초보자도 2분만 보면 예, 초보자도 2분만 보면은 예,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설치를 해놓고 또 한번 반등 타이밍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는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지금요, 지난번처럼 막 이런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올랐으니까 또 내려가겠죠. 예. 계속 올라간다? 이런 거는 없어요, 진짜. 예.
조정 기간이 길어야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올랐다 내렸다. 그렇다 그러면은 오를 때 꼭대기 사지 말고 밑에서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온다. 자,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시키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시켜요. 정 직선으로 딱 꺼놨습니다. 근데 전일에 살짝 깨요. 근데 바로 복귀를 해요. 이게 뭐라고요? 깨는 지지가 되는 거라고요. 물론 뭐 살짝 또 눌렸다 갔다 왔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추세선 안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깼다가 복귀하고 깼다가 복귀하면은 올라갈 확률이 점점 많아지겠죠. 자, 그렇다면은 내려왔을 때가 또 매수 타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일이 바로 에코프로 회장 상고심이 열리는 날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구속을 하느냐 아니면은 집행유예로 나오느냐 요건데,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구속된다고 계속 떨어집니까?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랑은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구속이 됐을 때에는 이렇게 주가가 쭉 밀렸다가 예, 마지막 지지 타점을 딱 찍고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이때는. 그죠? 이때는 예, 거의 40% 정도가 하락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요, 이미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고 조정 상태에서 수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속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크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자, 왜냐면 자, 이 송호준 에코프로 현 대표요, 자,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임원진에게 자사주 매각하지 마라. 네, 니들 때문에, 일부 매도한 애들 때문에 지금 회사가 요거도 먹고 있으니까 꼭 임원이 매각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얘네들이 매도해봤자 그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거는 세력이에요. 그죠? 근데 항상 보면은 얘네가 팔고 나가지고선 예, 세력들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끌어올렸다가 패대기를 쫙 칩니다.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해가지고선 딱 욕먹지 마라,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일이 또 18일날 예, 요거 하고 나가지고 조정이 나오면 또 임원진이 팔았다 그러면 너는 이거를 갖다가 미리 알고선 팔았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돈이, 회장이 구속된다 그래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와야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죠? 회사도 돈이 들어와야지, 투자금이 들어와야지 좋은데, 지금 돈 들어올 게 뭐가 있냐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그죠?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지금 뭐를 하고 해요? 뭐를 하려고 그래요? 상장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불똥 튀기지 마라, 요 뜻입니다. 자, 상장을 해야 요 에코프로 그룹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자회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상장이 잘 되게끔, 예, 아무 탈 없이 잘 되게끔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히 주가가 내려갔을 때 마치 얘네들 책임인 것처럼 보이지는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주가가 오르느냐, 주가가 떨어지느냐, 요게 지금 우리한테는 핵심이지. 이런 얘기가 있구나, 뭐 좋은 얘기네, 호재네, 뭐 악재네, 호재네, 구속이 됐어, 회장이,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이 구속이 확정됐어, 그럼 또 이건 악재네, 뭐 이러잖아요. 악재네 호재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 자사주 매각 자제하라, 그 얘기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팔았다는 얘기가 없어서 욕을 안 먹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주가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으니, 떨어졌을 때 우리가 팔았다고 하면, 우리가 팔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예. 욕을 더 먹고선 아주 안 좋아지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팔지 말아라, 요거잖아요. 예. 그럼 요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무슨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가 또 온다, 이겁니다. 예. 떨어진다 그러면은
떨어진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예, 떨어진다 그러면은 막 불안해요. 왜 불안해? 몰빵했으니까, 예, 저 꼭대기에서 몰빵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주가는요, 항상 이렇게 내려가야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 매수가까지 안 오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가는 그래서, 예, 기법의 자리에서 요런 자리가 또 한번 기법의 자리고, 요런 저런 찬스가 왔을 때에, 예, 무서우니까 또 판단 말이에요. 그렇게 팔면은 그 다음에 또 한번 주가는 멋진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어디다? 바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드렸던 요런 일봉 매수 타점, 또 분봉 매수 타점. 이거 분봉이에요. 분봉 매수 타점도 어떻게 해요? 여기 봐요. 오늘도 분봉 매수 타점, 요 파란색 딱 찍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그냥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쳐 올라갈 때 하지 말고 내려오면 샀는데, 그 내려오는 거, 와, 내려오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예,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에코프로는 이제 내려가면 반등 나오고, 내려가면 반등 나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보셨습니다. 자, 내일 18일 이동재 회장의 상고심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BM도 오늘 그렇죠. 예. 자, 똑같이, 예,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따라서 초전도체가, 예, 초전도체의 수급이 에코프로로 가니까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은 BM도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은 5일선까지 정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7월달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5일선을 한 번도 못하면서 흘러서 내려왔는데, 자, 다시 한번 5일선까지 정확하게 딱 올라왔어요. 자, 오늘 고점이 5일선입니다. 딱 보세요. 크게 봐도 딱 보이죠? 예. 요렇게 딱 보입니다. 여기 5일선이 32만원까지 5일선을 만들고 오늘 고점이 32만원입니다. 정확하게 딱 맞았는데, 자, 그래도 밀리지를 않았어요. 요번 판은 밀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내일 한번 또 이동재 회장의, 예, 18일 그 상고심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네, 여기서 지지를 받고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반등, 즉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온 만큼, 네, 이제는 슬슬 돌릴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내일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악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악재가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렇다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일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